2023년 11월 4일 낮 4시 55분입니다. 이때시부터 볼게요. 요게 하루 미뤄지긴 했는데 그 전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. IDT가 훨씬 더 낫다고. 그 단타치기는 요게 됐었고, 그 다음에 어쨌든 매각을 하고 사채와 이렇게 해버렸습니다. 이게 좋은 건가라고 따져보면 이게 썩 좋지는 않다고 봐도 되는데, 어쨌든 이제 합병을 위한 방법이니까, 네. 이렇게 됐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발행했기 때문에 또 좀 빠지겠죠? 나중에 때 되면 뭐 올라올 수도 있고, 뭐 그렇겠죠. 네. 아무튼 이렇게 됐고, 제이스 콜딩스는 요런 거. 니켈 원광. 그 다음에 SKDND A등급. 이거 의미 없는, 내년까지도 뭐 A등급 나오면 뭐 괜찮은 것 같은데. SM라이프는 시설 투자. 경남제약이 올랐는데, 올라가지고 팔았습니다. 금요일날. 좀 오래 들고 있었는데, 메인 계좌는 추매한 적이 있었잖아요. 뭐, 마이너스가 있긴 한데, 뭐, 크게 뭐, 비중도 크지 않고, 추매한 걸로는 수익이 좀 되니까, 좀 팔았습니다. 그리고 IBM 반도체 요거. 요거 뭐, 괜찮은 뉴스죠? 네, 그리고, 하림이 HMM 요거. 나는 관심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엔시소프트 요거 나오면서 좀 반등 나왔는데, 제가 엔시소프트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. 바닥일 때 사면 된다고. 그다음 코난 테크놀로지 25% 좀 더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단타도 조금 했지만 요거는 이제 개별 종목 설명할 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에스텍스부터 보겠습니다. 에스텍스 보시면 이거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가상화폐 쪽 전체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. 제가 지금 코인 한 8개에서 10개 정도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 내년 초 정도까지 해서 펌핑 나올 수도 있는 또 좋은 이슈이기도 합니다. 가상화폐 쪽도 연결하려는 그런 게 아닐까. 단기로 뭐 유증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요거 예전에 꽤 오래된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사실 돈을 가장 많이 써내긴 했거든요. 근데 이게 이건 제가 봤을 때 살짝 정치적인 영역도 좀 있지 않나. 그래서 이번 정권 바뀌었을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화에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. 요거는 뭐 이미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큰 의미는 없는데 뭐 잘 그래도 조금 뭐 손해배상이라도 받던가 뭐 돈이라도 좀 나오면 다행이긴 한데 큰 기대는 안 하고 있고요. 네, 잘 되면 뭐 주가에 도움되는 네 거니까 너무 오래전 일입니다. 요거 네 제가 네 그다음에 요거 이제 시추 탐사 조금 애매한 게 생산량과 품질을 검증하는 과정. 그니까, 이게, 이제 샘플링과 분석은 이제, 어쨌든, 초기 단계다. 그래서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, 여기서 뭐 이렇게 하고 있다. 지금 산타랠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위기긴 해서, 네, 아무튼, 이렇게 됐고, 그 다음에, 금요일날 장 끝나고 나왔는데, 9,310원일 거예요. 그, 유증가, 정해졌고요. 이게 1차입니다. 1차 있고 2차 확정 1차 2차가 있는데 1차는 유증가가 아니라 이게 이제 권리락이고요. 시작할 때 여기서 시작하는 건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죠. 그리고 그 유증가가 7,000원대예요. 7,000원 한 초중반 사이인데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다. 요거 둘 중에 낮은 걸로 설정된다고 하니까 요거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높고요. 차트가 일단 좀 빠졌다가 권리락 요거 나오는 게 있으니까 요게 사실은 그거 있잖아요. 그 이제 권리 유종할 때 이게 몇 R일지 모르겠는데 53R이든 뭐 이 R은 몇 번 진행했는지 나오는 겁니다. 뭐 어떤 건 뭐 18R일 수도 있고 뭐 5R일 수도 있고 뭐 근데 이건 이제 권리인 거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요게 이제 12월 달에 이제 팔 수 있겠죠. 사고 팔고 하면서 유증도 하고 뭐 사고 팔고 계속 권리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요게 많이 줄어들었어요. 원래 애초에 800억 정도를 조달하려고 했는데 지금 잘 안 돼가지고 600억대가 된 걸로 지금 나와 있고 정확히 뭐 찾아보시면 되니까 네, 직접 궁금하시면
이중이든 뭐든 좀 줄어들게 됐다. 어쨌든 뭐 이것저것. 근데 이거는 STX에서 잘못한 거가 있으니까 보시면 5만원대 팔고 뭐 다시 뭐 요가격 이렇게 했고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해요. 뭐 그 주가 띄우려고 지금 뭐 별짓도 다 하고 있죠. 네, 여기 어떻게 될 건지는 뭐 잘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뭐 유증을 하든 말든 여기 어쨌든 세력이 있든 말든 중요한 거는 한 번은 튀게 올리긴 할 거다. 근데 바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뭐 증시 상황 봤을 때 2차전지 그나마 지금 요즘에 금융위에서는 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조금 뭔가 있지 않나 카르텔 같은 뭐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안 하려고 해도 국회나 이런 데서 하게 뭔가 압박 지금 전체적으로 압박이 좀 오고 있거든요.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뭐 카카오라든가 2차전지 뭐 요런 거에 영향 받아서 다시 요런 거에 영향을 또 줄 수도 있습니다. 지금 니켈 가격이 좀 빠져서 많이 빠졌죠. 고점 대비 많이 빠졌으나 그래도 10년 평균 보면 꽤 상단 최근 한 1-2년 그 튀어 그 좀 튀는 부분 말고 아예 거기 삭제해 버리면 엄청나게 그 고평가 구간 빼면은 그래도 한 중상 정도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. 뭐 그래서 뭐 나쁠 건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. 어쨌든 이제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뭐 그런 게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뭐 이라크라든가 지금 마린 서비스 돈 빌려주는 게 있죠. 이런 거라든가 중동 쪽이라든가 뭐 아프리카 이슈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뭐 영향은 있을 수 있겠다. 이런 건 이제 뭐 잡다한 얘기고 일단은 네 다음 주 어떻게 될 것이냐. 시장은 딱 요 정도까지 되겠죠? 9,000, 뭐, 천에 요 정도 내려왔었으니까. 네, 이제 권리락이니까. 권리락이, 일단은 한 요 정도에서, 10,000원 정도 시작하면 일단 다 팔고, 내려가긴 할 거거든요? 내려갈 것 같아서, 이때만 사셔도 되고, 아니면은, 프로 작업하기보다도 개인적으로는 한 3분의 1, 5분의 1 정도? 좀, 권리락이 나오게 되면, 뭐, 요런 식으로 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. 시작할 때, 미치더라도, 9,000원, 700원, 600원이 되라서 쭉 뒤로 쭉 빠졌다가 반등이 나올 겁니다. 왜냐면 유증가가 7,000원이기 때문에 9,000원에 누가 사겠어요? 그죠? 처음 시작가가 아마 고점일 확률이 높습니다. 그래서 이때 어느 정도 팔고 나중에 빠졌을 때 다시 작업을 들어갈 예정입니다. 일단 요 정도 한 8,000원 아래 언더에서 다시 작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제 들고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유증 받으려고 하는 물량 요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좀 더 사기도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할 텐데 뭐 초보자분들은 하지 마시고요.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그나마 좀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어느 정도 패턴 있잖아요. 팔고 아래에서 다시 샀다가 반등 세게 나올 때 좀 팔고 다시 사고 하면서 유증할 자금을 좀 땡겨가지고 그걸로 유증 거의 뭐 공짜로 사던가 아니면 뭐 조금만 돈을 하던가 아니면 여기서 시세 차익 노려서 한 걸로 뭐 어쨌든 뭐 단타 수익이든 뭐든 뭐 공매도 기법이죠.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트롤리고 어차피 11월 됐잖아요. 요 그다음에 실적 발표가 나올 겁니다. 다다음 주까지 나올 건데 뭐 그런 거 봤을 때 어쨌든 흑전하긴 할 거예요. 이게 부채는 많지만 생각보다 좀 안 좋으려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여기는 흑자 전환이 된 상태로 유지가 될 겁니다. 이제 재무 연결 구조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좀 뭐 여기 뭐 다른데 뭐 채무 보증이든 이런 게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좀 빠졌을 때 다시 사서 유증을 어쨌든 완료한 다음에 비중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할 건데 평단 낮추고 수익도 내면서 이렇게 계속 할 거예요.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. 지금 11월 12월 제가 할 게 많아가지고 여기 대 어쨌든 작업을 할 겁니다. 요거는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초보자분들 아니면은 대충 느낌 아실 거예요. 요런 거 작업해 보시던 분들은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뭐 흐름 보고도 다음 주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 이제 다다음 주에 나오죠. 여기 STX랑 같이 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여기는 무조건 나중에 STX 급등 나오면 여기 같이 급등 나옵니다.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좀 팔았었잖아요. 저기를 제가 얼마 정도 팔았더라? 한 70% 팔았던가? 뭐 그런데 아직도 수익이죠.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꽁돈인데 요걸 뭐 STX 작업으로 다시 돌려서 쓸 건가? 여기가 근데 STX 그린로즈가스가 더 가벼울 수도 있거든요.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있고 실적 발표 본 다음에 작업을 할 겁니다. 어쨌든 여기는 다음에 STX 중공업 여기 이제 계속 이런 거 잘하고 있고요. 예. 실적 잘 나오고 좋습니다. 요거 그냥 네
빠지면 사시면 돼요. 뭐 다른 뭐 그런 게 없어요. 그냥 빠지면 사면 된다. 세상 쉬운 주식이다. 돈 벌기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저 예전에 좀 팔았었잖아요. 10,000원 여기서 팔았는데 여기서 다시 사지는 않았어요. 다시 사지는 않았고, 왜냐면 STX 좀 작업을 좀 해야 돼서 요거 먼저 좀 하고, 그 다음에 내년 초 공정 이슈 있다고 했으니까, 그 기선씨가, 전기선씨가 아무튼 요거 STX 작업을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작업으로 중공업을 가격이 괜찮다면 더 살 겁니다. 안 사면 안 되죠. 요거 빠졌을 때 안 사면 바보입니다. 진짜 투자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. 그리고 HMM 여기는 뭐 조금 사고 싶었으나 뭐 다른 건 작업 때문에 안 사고 있고요. HMM 뭐 지금 또 단기로 한번 탁 튀긴 줬거든요. 그러니까 틀 때마다 좀 정리했다가 다시 좀 매집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좀 불안하시면 기본 물량 한번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유 물량으로 작업하는 걸 추천드리고요. 조금 오래 걸릴 테니까 좀 잘 하셔야 돼요. 여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유니슨 반등 살짝 나왔는데 좀 애매합니다. 산타랠리 지금 예정이라서 틀 것 같긴 해요. 일단 1600 정도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 정도 추매했던 거는 이제 정리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안타깝게도 다른 거 지금 작업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. 여기 어쨌든 뭐 여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여기는 내년 상패 세신까지만 이제 버티면 그 다음에 작업을 해도 되니까 일단 너무 막 급하게 작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저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. 네, 좀 안타깝지만 네 그렇습니다. 다음에 대한전선 여기 살짝 반등 나오고 이 정도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리 괜찮아요. 그냥 사셔도 괜찮습니다. 네, 사셔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사시면 뭐 재건 이슈든 뭐든 어쨌든 좀 길게 기다리시면 된다. 네, 항상 말씀드리지만 악재는 하나. 네, 그래서 스템 라이프 디자인 여기는 빠지면 네 역시나 사면 되고 매도가는 중간중간 찍어주고 있어요. 저는 이제 매도가 조금 더 높게 잡아놔가지고 안 팔렸는데 물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그리고 조만간 한 번 더 위로 한번 튀기 좋을 것 같은 게 카카오 이슈라든가 뭐 이런 게 공정 이슈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많이 좀 담아놓으시면 뭐 좋지 않을까. 저도 뭐 나쁘지 않게 담아놨습니다. 펄어비스 5만원 정도 오면은 좀 매도하면 조찬의 단기로는 이제 게임 쇼 하죠. 저기 뭐였더라? G1 아무튼 몬스타 뭐 있잖아요. 그거 하니까 그때 또 게임 주주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. 뭐 그런 거 잘 보시면 되겠다. 단기 이슈로 그냥 박스권 계속. GS 디테일 거리량 좀 나왔죠. 이제 좀 올라갈 것 같아요. 산탈렌이 나오면서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배당 이슈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이렇게 쭉 올라갈 겁니다. 네, 이렇게. 올라갈 건데 팔고 싶으면 파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수익권 내봤습니다. 네, 그리고 키스트 여기도 빠지면 그냥 사면 되는 구간 여기 살짝 애매하고 뭐 사도 돼요. 좀 더 빠지면 사도 되는데 이제 올라갈 것 같아요. 왠지 느낌상 그동안 사셨던 분들은 이제 SM 이슈 구멍가 터질 때 수익 보시면 되겠습니다. 윙이푸드 여기 샀어요. 700원대 좀 더 샀고 여기는 또 올라갈 거니까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. 11월 12월 이슈 있잖아요. 그 대통령께 또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5만원 아래 뭐 이 정도면 항상 뭐 괜찮다고 말씀드리잖아요. 네 사면 되고 단기로는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또 추매하시기보다도 요 정도 다시 좀 내려온다면 네 5만원 초반이나 아래 여기도 괜찮은 가격인데 그래도 네 조금 더 싸게 사면 좋으니까요. 넷플릭스 내년에 어떻게 돈을 쓸지 요거에 따라서 좀 희비가 아까릴 듯 싶습니다. CJ 쪽 뭐 이성균 씨 저기 나오던데 뭐 CJ ENM 뭐 저쪽 뭐 좀 그런 게 있습니다. 좀 뭐 그런 게 이슈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고려신용정보 여기 좀 빠졌죠. 이 정도면 사도 됩니다. 저 아래서는 그냥 사시면 됩니다. 산타랠리 나올 것 같아서 단기로 좀 더 빠질 수 있거든요. 한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겠죠. 기회죠. 네.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. 우리나라 절대 안 좋아요.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산타릴리 나올 때 빠지면 요걸 사가지고 나머지 나중에 이슈 터지고 할 때 그때 헤지로 쓰면 됩니다. 요거는 인버스처럼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쫄 필요 없다. 여기 배당 잘 주니까 또 네오이즈 여기 3만원까지는 기본으로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갈 것 같긴 한데 천천히 올라올 것 같고 어느 정도 왔다가 요 정도에서 요 정도 오면 또 한번 또 한번 밑으로 꺾였다가 다시 올라갔다 할 것 같아요. 어쨌든 매출은 뭐 좀 나오고 있고
나올 거고, 뭐 신작 발표 준비라든가 뭐 지스타라든가 이런 데서 뭔가 하게 되면 또 괜찮을 수도 있고, 일단 DLC가 추가로 뭐 하는 게두 개씩 나오면서 매출을 증대해주는 뭐 그런 이슈가 나와주면 금세 어느 정도까지는 갈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. 네. 그다음에 SKDND 여기는 뭐 살짝 애매한데 빠지면 그냥 천천히 사시면 되는데 부동산 그다음 지식산업센터 최근에 이슈 있었잖아요. 그래서 주매까지는 아니고 최소한 요 정도 여기 기준 이제 여기 한 24,000, 5,000 정도 오면은 사시고 나머지는 별로 추천은 안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코엘패션 여기는 좀 샀죠. 금요일도 좀 샀고 요 밑에서 서브로 그때 좀 10주 샀나 아무튼 하고 이날은 메인 계좌로도 조금 샀어요. 350에 산건 아니고 100원대 이때 샀는데 이게 실적이 좀 생각보다 좀안 좋게 나왔어요. 작년 여기 좀 보시면 이렇게 좀안 좋게 나왔거든요. 안 좋아도 흑자 기업입니다.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. 이럴 때 만약에 빠지잖아요. 많이 빠지면 기회입니다. 그래서 제가 조금밖에 안 샀어요. 빠지면 많이 살려고. 현금이 좀 있긴 합니다. 어쨌든 이런 것도 좀 작업을 해야 되긴 한데 여기서 좀 작업할 거 빼고 사고 팔고 하면서 이쪽에 좀 비중을 좀 높일 것 같아요. 여기가 비중이 좀 낮진 않거든요. 꽤 되는데 더 높일 예정입니다. 지금. 네.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여기는 그동안 좀 많이 빠졌죠. 네, 많이 빠졌다가 그때 뭐 추매한 것도 있고 했었잖아요. 그거를 이제 이때 마이너스긴 했어요.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긴 했는데 뭐큰 손실 없이 그냥 한주 빼고 다 정리했고요. 32,000원 정도 왔을 때 31,000원인가 2,000원 뭐 분봉으로 보시면 잠깐 내려왔는데 또한주 사가지고 또한주 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한 주만 들고 있습니다. 더 올라갈 확률은 있어요. 제가 봤을 때이 정도까지는 가능은 있는데 제가 이제 다른 거 작업할 게 많아가지고 차라리 이것보다는 단기로 봤을 때 물론 이게 초단기로 보면 이게 더 좋을 수 있는데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이게 더 상승폭은 더클것 같거든요. 코일패션 그래서 팔고 여기로 가든지 아니면 지금 코인 쪽이 좀 괜찮아서 코인 쪽으로 좀 작업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. 셀로메드 여기 좀 바닥권이니까 천천히 뭐더빨수 있는데 거리량 한번 크게 한번 터졌다 내려올 때까지 좀 비중을 실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렇고 뭐 이런데 그냥 무난하게 네 무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. 많이 빠졌다가 전체적으로 좀 올라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여기 아니더라도 뭐좀할게 많, 넘쳐 흐를 것 같아요. 네, 잘 사시면 돌아가면서 순환매 수익 많이 벌수 있다고 봅니다. 뭐살거 많고 에이소프트는 뭐 제가 여태 그냥 사면 계속 사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여기도 이제 공매도 시작을 이제 금지를 하면 뭐 반기 반등까지는 노려볼 만하다. 다음 여기 조선주는 그냥 사시면 됩니다.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도 좀 반등 나오긴 했는데 11월 달에 이제 신규 신입 걸그룹 나오잖아요. 양현석 씨 때문에 좀 딜레이 되는 건데 아무튼 개인 이슈가 어쨌든 뭐 주가에도 영향 주니까 네, 아무튼 뭐 이해되는 부분도 있으나 어쨌든 뭐 그렇고 네 전체적으로 뭐좀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음 주는 네좀 수익 부시되 현금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